안녕하십니까. 캘거리 BMW 이동현입니다. 지인들과 새해 맞이 점심을 먹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다. 집이 아니죠. 다시 가게로, 아니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2020년 M340입니다.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풀리 로리된 차죠. 가는 길에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시 바깥에 보면 이제 바깥에서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세 가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인포테이스에서 이렇게 하나 보이고, 여기서 한번 보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하나 보이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 번잡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 밑을 안 쳐다봐도 되니? 어 괜찮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 기능을 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뭐 하나만 나오게끔 할 수 있으니까 뭐 입맛대로 타시면 됩니다. 가는 길은 한 4-5분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캘거리에 살다 보니까 겨울에는 돌들이 많이 튑니다. 자그락자그락 소리도 많이 나고. 정말 지금 글래머 트레일을 타고 있죠? 여기 나오죠? 보고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요거 스트링 히든 웨를 켜봤고요. 캘거리에서 뭐 알바타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오, 앞에 우리의 키아 세도나가 지나가네요. 세도나는 캐나다에서 뭐 디젤 없습니다. 무조건 가솔린만 나오고요. 이 차도 340i지만 뭐 한국처럼 디젤이 나오진 않죠. 여기서 무조건 가솔린입니다. 디젤 엔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99%가